네, 오늘은 스노보딩 왁스를 할 겁니다. 초보자도 스노보드 왁싱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되게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찍은 줄 알고 포토모드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자면 지금 왁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먼저 이제 베이스 클리너로 클린을 해주고요. 베이스를 클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가 마르면 그 위에다가 이제 제가 오늘 쓴 왁스입니다. 이 줌 레이싱 왁스는 온도가 0도에서 이제 30도 마이너스 30도까지 다리미를 가지고 이제 다려줍니다. 보드를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. 되게 아주 틱하게 왁스질을 했고요. 네. 지금 두 번 썼는데 이 정도면 제가 좀 힘을 주고 써가지고 좀 오늘은 좀 많이 쓴 것 같아요. 그 스크래핑 하는 부분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굳거든요. 지금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. 스크래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는 부분인데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묻혔던 왁싱을 이제 스크래핑을 해주는 겁니다. 이쪽이 노즈고 이쪽이 테일인데 노즈부터 테일까지 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왁스가 다 오픈될 때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. 앞부분을 이렇게 놓고 맡기시는 것도 나쁜 생각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만약에 이것도 저도 맨 처음에 작년에 맡겼어요. 맡기다가 좀 스노보딩 하는데 왁싱을 해야 되지 않나, 내 보드를. 그러면서 좀 이 녀석이랑 좀 가까이 지내봐야 되지 않나. 저도 지금 이거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라서 오늘은 이제 영상의 의미가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방에서나 마루나 이런 데서 하지 마세요. 만약에 같이 사시는 분이 있으면 엄청나게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. 이게 왜냐면 되게 끈적끈적한 거거든요. 그래서 물로 씻어내기도 좀 그래요. 그래서 웬만하면 좀 이렇게 베란다도 안 되겠네요. 좀 가라지나 이런 오픈 공간 대충 끝났거든요.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? 그 다음 부분은 이거 보이시죠? 저는 이 스테이치 거 아마존에서 10불인가 15불에 구입한 것 같아요. 이 브러쉬 같은 거로 이제 마지막 단계 살짝 없는 것들을 집에서 해도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문제이신 경우는 로컬 스노보딩 샵이나 보딩 샵에 가셔서 맡기셔도 그분들이 어느 부분도 이렇게 좀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, 그래서
저는 좀 이렇게 집에서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좀 호기심도 있고, 그 다음에 한번 괜히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어서, 네,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일 어려운 부분이 다 하고 청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냥 다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.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딱 괜찮고, 이제 보드를 타러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왁싱 하는 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